제가 지금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충전이 완료되셨어요. 아, 지금 몇 시죠? 지금 혹시 죄송한데 몇 시죠? 딱 15분인가요? 조금 넘었어요. 아, 딱 15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우 주연상이 빛나는 연기파 배우셔가지고 정확히 그 클레어처럼 15분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또 배워갑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두 분의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13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고 계세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인사를 많이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저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클레어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정유도입니다. 지금 긴장하셨나봐요. 지금 혹시 머리 뭐가 다 놀랐어요. 머리 많이 마르셨네요. 아, 예. 기운 좋습니다. 네, 지금 아주 지금 밑에 반응들이 좋습니다. 지금 전미도 씨 외치는 지금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트가 많이 날라오고 네, 있어요. 네, 뉴기 하트 뭐 이런 댓글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뭐 여러 가지 코너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어떤 코너죠? 첫 번째 코너는 OX 퀴즈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내려주실까요? 아예 내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조금 이따가 화분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은 조금 바닥에 청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OX로 표시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우승이니까 제가 뜯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편이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O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시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랑이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운명적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계획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찾아오는 거라서 그게 다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럼 통해서도 그런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네. 이 사랑이란 건 정말 그 사랑이란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그걸 한번 저희 불러볼까요? 사랑이란 멈추려 해 바보같이 바보 같나요?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바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또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운명적인 유리버와 미도레어 막 이런 식으로 아, 댓글이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순서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밑에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운명적으로. 네. 아,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 올리버처럼 사랑은 나에게 아직도 어렵다. 이야. 어떠세요? 자, OX부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둘, 셋. 두 분이 아주 네. 오늘 호흡이 척척 맞으시네요. 사랑이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이 뭐 사랑을 하면서 좀 내가 이렇게 미숙했던 경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계속 커가면서 사람이 좀 어릴 때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저희 일은 또. 일하고 사랑하고 잘 이렇게 적절이라 하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고루고루 두루두루 잘 할 수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일이랑 사랑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일이 굉장히 바빠지면 연애는 소홀했던 뭐 그랬던 그래서 현재 지금 솔로시죠? 아, 그러면 네, 두 분이 일과 사랑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욱진 씨는 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건가요? 아,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건 어떤 작품이든 모든 건 다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꼭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향한 아니면 어떤 동물을 아니면 뭐 어떤 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사랑 그게 곧 특히 저희 직업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걸 요즘에 계속 깨닫고 있어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 뭐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아니,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투리가 나와요. 그런 것들. 비도 씨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결혼을 했지만 살면서도 계속 맞춰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죽을 때까지 네 배우고 깨닫고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또 뭐 배역이나 극을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댓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외로움을 잘 타는다. 하나, 둘, 셋. 오늘 5만 나오네요. 네, 긍정적이야. 알고 질문을 주셨나? 평소에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신가요? 저는 네. 누구랑 같이 있어도 뭐 외로운 건 외로운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좀 지나치게 감성적이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에도 또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람만 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 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좀 방법이 있다면 뭐 저는 오히려 좀 즐겨요. 이런 상황을 더 제일 힘든 시간이 있거든요. 5시에서 6시로 넘어가는 그 사이 시간이 진짜 힘든데 새벽에? 아니요.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하는 그 시간. 그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골목길에 아이들도 다 사라지는 그 시간이 진짜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왜 혼자 뭐 밥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술을 먹어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한 번 실패했던 건 14년도에 원스 할 때 그때 이제 새해 딱 넘어가는 날에 혼자 그 어디 순대국집에 가서 혼자 소주를 시켜서 새해 넘어가는 날에 혼자 이렇게 한번 보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 못 먹었죠. 혼자 먹고 맛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또 한번 해서 성공했어요. 아무튼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 외로움을 즐기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나름의 묘한 왜냐하면 워낙에 저는 또 밖에서는 또 밝고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말도 많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 그런 사람일수록 또 혼자 있을 때 또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막 맞아. 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적응돼 있다가 혼자 탁 그 정적 속에 있을 때 저희 이따 공연 같이 할 훈정이 형도 약간 그런 꽝 아닐까.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로봇 연기를 잘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자, 우리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네, 어떤 노하우인가요? 가장 어렵게 하는 질문. 노하우. 일단 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트라이아웃 얘기를 하자면. 그때는 사실 뭐 로봇 연기에 대한 디테일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때 막 대사만 외우고 노래 외워서 동선 외워서 막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것저것 참고했던 그런 영상도 있고 하지만 전 그때 이제 미도 누나를 보냈어. 누나가 또 워낙 또 훌륭하시니까 보면서 아 누나가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누나를 보면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아. 누나를 이번에도 누나를 리허설하는 걸 볼 때 그 이마에 내려온 이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좀 로봇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두 개 딱 원래 다른 작품이고 소극장이면 그 이렇게 이마에 막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약간 좀 약간 깬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또 워낙 또 로봇같이 또 잘 하시는 게 딱 로봇 같아서 아무튼 누나를 보면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 연기가 아니고 마이크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로봇 디테일. 저 웃지시 보면서 사람 같진 않구나. 사람 같지 않아. 그렇죠.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 같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트라이아웃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때 연출님이 그 정도 포인트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작의 한계성이라든지 먼저 시선이 간 다음에 움직인다든지 뭐 손이 먼저 간 다음에 얘기를 한다든지 보세요 누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전 누나를 벤치마킹 했을 뿐이에요 아니면 좀 어떤 모노톤을 가지고 있는 대사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입진 배우님 머리 왜 내리셨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제가 보기에 분장사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직접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공연 때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집착하거든요 볼터치가 엄청 좀 귀엽다고 직접 하셨죠 잘하셨어요 한 좀 하셨어요? 아니 저는 하고 와가지고 늦어 메소드 연기 심취하죠 인물로서 15분 딱 다음 질문